폭스 TV의 반입니다. 너 오늘은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슈트 환복하면서 벌써 몸에 체온을 거의 다 뺏긴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가시죠. Let's go! 우와, 네, 역시나 겨울바다답게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몰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는 상태고요. 망상어도 보이고 여기 몰 사이에 이렇게 볼락치어들도 굉장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수중녀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이렇게 모래가 있고 이 사이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바닥에 파도가 칠 때마다 모래가 이렇게 파도에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밭고랑처럼 이렇게 고리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은요, 생각보다 고기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위에 보라성게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원래 지금쯤 이렇게 물고기들이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미라든가 쥐노래미 등 잡어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자, 여기 노래미 한 마리가 와서 구경을 하네요. 자, 한 마리가 왔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그래도 여가 굉장히 잘 발달된 포인트라서 사시사철 고기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유독 고기가 조금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수중녀가 이렇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죠. 자, 이쪽 바위 틈으로도 한번 돌 틈에 이렇게 말똥성게들이 박혀 있고요. 볼락이라든가 개볼락 바위 틈에 사는 이런 락피쉬 종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형형색색의 굉장히 수중에 이끼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자, 여기는 망상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네요. 역시나 이렇게 수중녀의 솟아오른 부분, 수심이 그리 깊지 않고 어떤 바위 위에 굉장히 이렇게 뭐가 많이 붙어있는 쪽에 고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수를 한번 해서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서 보는데, 자, 이게 뭡니까? 네, 황놀래기입니다. 황놀래기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바닷권에는 거의 다 황놀래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황놀래기가 수온 탓인지 한겨울에도 이렇게 많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씨알도 보시면 최소 25cm급, 25cm 이상 되는 그런 씨알 좋은 황놀래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굉장히 큰 씨알입니다. 황놀래기가. 자, 이런 돌 틈에 황놀래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자, 여기는 쥐노래미가 쉬고 있다가 놀라서 후다닥 도망을 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도 황놀래기죠. 아, 겨울에 이렇게 황놀래기가 연안에 많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특이하게 굉장히 많이 살고 있네요. 자, 오늘 날씨도 좋아서 다이빙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겨울 중에 파도가 많이 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파도도 적당하고 바람도 안 불어서 다이빙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퀄라이징을 해주면서 예, 압력 평형을 맞춰주면서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중뇌가 굉장히 잘 발달된 곳으로 내려가서 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바위 틈 사이에 보니까 볼락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자, 여기도 옆에도 왕사미가 한 마리 논일고 있죠. 자, 여기는 자세가 안 나와서 머리를 넣어 볼 수가 없는데요.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넣어서 보니까요. 아, 좀 어둡긴 하지만 자, 보세요. 우와, 시야 좋은 볼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야, 대략 한 8마리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밑에는 지노래미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바위 밑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네요. 자, 여기 또 바위 밑에 황놀래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볼락도 보이고요. 자, 보라성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멀리서 이렇게 황놀래기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놀래기류는 겁이 많아서 가까이 안 오죠. 아,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 멀리서 감성돔 두 마리가 왔다가 놀라서 순식간에 도망을 가네요. 시알은 크진 않지만 3자 뭐 정도 되는 감성돔이었지만 일단 감성돔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서 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진 바위 틈으로 바위 틈에 어떤 고기들이 있을지 랜턴을 켜서 비춰가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바위가 갈라진 바위 틈으로 아주 멋스럽게 귀암 괴석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처럼 멋집니다. 자, 쭉 훑으면서 자, 뭐 어떤 특이한 생물이 없는지 보는데 아, 여기 불가사리가 있네요. 자, 수온 탓인지 아무르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네, 여기 귀여운 문어 한 마리가 있었네요. 자, 돌문어인가요? 피문어인가요? 자, 자, 급하게 도망을 가는 아, 돌문어 같습니다. 돌문어, 어린 개체 돌문어 같은데요. 바위에 붙어서 바로 색을 변화시키는 귀여운 문어입니다. 문어. 자, 빨리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고 다시 바위에 붙어버리는 문어. 먹물을 뿜으면서 자, 나도 문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 하네요. 바위 틈에 붙어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는 문어입니다. 제가 살짝살짝 건드리니까 도망을 가긴 하네요. 자, 보시다시피 문어는 이렇게 변신의 기제입니다. 색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면서 지금은 약간 해초의 모습을 해초의 형상을 하고 있네요. 자,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아주 희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먹물을 연신 소화하면서 자, 미역 옆에 붙어서 나는 해초다 하면서 하늘하늘 거리고 있죠. 자, 계속 저의 눈치를 보면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뒤쪽에 지노래미도 한 마리 지나가고요. 자, 황놀래기도 도망을 가네요.
자, 여덟 개의 다리로 아주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초 옆으로, 해초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천천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예, 문어는 따로 지느러미라든가 이런 게 없이 머릿속에 물을 순간적으로 뿜어내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빨리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변신 능력이라든가 좁은 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어는 뼈가 없기 때문에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이쯤에서 또 색을 싹 바꾸면서 아주 금방 보면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위 색과 맞춰서 색을 변화를 시키네요. 자, 이제 빨리 바위 틈으로 좀 들어가서 편하게 좀 쉬든가 먹이를 잡아먹든가. 자, 다음에 보자. 자, 이렇게 문어를 뒤로 하고요. 자, 여기 또 거대한 불가사리가 있네요. 불가사리를 뜯어보는데요. 이게 뭡니까? 불가사리가 뜯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굴이, 바위 굴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가사리에 촉수들이 붙어 있습니다. 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이 굴을 벌려서 굴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씨알 좋은 쥐노래미가 도망을 갑니다. 한번 쫓아가 볼까요?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사람은 물고기를 쫓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네요. 자, 여기 또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자, 조개 하나를 다 먹고 껍데기가 떨어지네요. 여기도 봉긋하게 솟은 아무르 불가사리가 있는데요. 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따개비를 한 마리 잡아먹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게 바로 내장입니다. 불가사리는 이렇게 내장 위를 꺼내 가지고 서서히 살을 녹여서 먹는 그런 종인데요. 순간적으로 위가 다시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이미 죽은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따개비가 또 보말인가요? 한 마리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덩치로 네 발로 하는데 당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 바위 밑에도 이렇게 쥐노래미가 한 마리 들어가는데요. 라이트를 켜서 보니까 저 안쪽에 보니까 벌써 개볼락도 보이고 뱅에돔 새끼 그리고 범돔까지 보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겨울인가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수온 탓인지 아주 여름에 잘 지내던 녀석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자, 진저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수면까지 뻗쳐있는 상태고요. 자, 이 여 주변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멸치떼들이 논일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네요. 자, 갈매기들이 놀라서 날아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이런 곳에 이제 플랑크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멸치도 많고 여기 밑에는 또 이렇게 돌기해삼이죠. 돌기해삼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기해삼은 저렇게 모래를 먹고 뱉으면서 유기물을 걸러 먹는데 어떻게 보면 지렁이처럼 이렇게 땅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존재죠. 자, 여기 삐뚤이 소라인가요? 소라도 있고. 자, 굉장히 시야가 좋은 환경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저는 물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물 밖으로 나왔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도 나름 재밌고 즐거운 다이빙이었습니다. 오늘 잡은 녀석들, 와, 진짜 씨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녀석들이
바짝 얼려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폭스TV 반이었습니다.